형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93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사오나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역사, 자기 인생 가운데 또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가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인데요. 한뭐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의 표제가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바로 나의 반석이 되셨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변하지 않고 절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요동치 못하심,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견고한 그런 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리고 나의 요새이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3절에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이며,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은 다윗이 처했던 그 위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올 때, 정말 사방에서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들여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 바로 다윗이 처한 그 어려움, 7절까지 그래서 환난 중에 그런 환난 중에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음이죠. 7절에 보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방의 물결이 자기를 에워싸고 사망의 수월의 그 올무가 나를 잡기 위해서 죽음의 올무가 자기를 덫을 놓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정말 사방에서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파도가 넘실거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8절에서 1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붓이 피었도다. 이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강림하신 아주 두렵고 엄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그가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 하였도다. 그래서 굉장히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경외감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 환난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에도 보면 구름을 타고 천사들 타고 날라서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임재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흑암과 모임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그게 마치 그 시내산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에 정말 그 구름과 그런 거룩함으로 엄중함으로 이렇게 임재했던 그 모습이 상상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장막을 삼으시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임재하시는 모습,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다. 그래서 구름이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광채,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숯불이 불이 붙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웅장하면서도 경외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고 또 소리도 우레소리를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죄인들이 아마 저런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은 얼마나 그 두려운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름철이나 이렇게 한국의 장마철에 보면 그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면 사람들도 두렵잖아요.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럴 때, 그 깜깜한 밤중에 그런 모습과 이미지와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것처럼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임재하신다.
15절에 보니까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그들이라는 건 이제 원수들이죠. 번개로 못 지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콧김으로 훅 했을 때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바닷물이 다 없어지고 그 바닥에 있는 모든 기초가 보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힘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다윗을 위해서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으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물에서 사방에 그 음침한 죽음의 사방의 물에서부터 그 파도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끌어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하신 거죠, 구원. 마치 그 요단강가에서, 아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이 일었을 때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끌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방의 그 죽음의 파도 가운데 있을 때 손을 잡아서 끌어서 건져주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18절에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고,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상대방, 다윗의 원수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 마지막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파도에 그 죽음의 파도 바닷가 바다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지셨고 이제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 노래는 자기가 인생을 왕으로서 등극했지만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5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했는가에 대한 근거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자기의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또그 속에서 거룩함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의 파도에서, 바다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순간, 너무 힘든 순간, 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함,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 바로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보며 특별히 10년 동안 도피 생활 가운데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울부짖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전히 우리가 이 검사 받고, 저도 두 번이나 검사 받았고, 이제 이틀 후에 또 검사 받으러 가요. 코로나 검사. 코로나 검사 받아서 음성 확인이 되더라도, 코로나 질병이라는 게 보니까 이 후유증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의 목사님 가정도, 저보다 조금 연세가 젊으신 분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도 다 이렇게 코로나로 지금 고생 중에 있고, 이 건강하신 분인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회복되는 단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음성 판정이 나더라도 그 회복되고 계속해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코로나로부터는 자유해졌지만 후유증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을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완전히 몸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시편을 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임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체험합니다.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의 울부짖을 때,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돌봐주세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직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정경의 삶을 또 붙들어 주어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 큰 몸을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연애마 어제 돌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다윗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 또 7시 45분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